요즘 사회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우리 시댁에도 우리 조상 대대 보면 자살한 사람이 좀 많으세요. 한 달 전에도 이제 집안에서 자살한 분이 생겼는데요. 왜 이런 기운이 있는 건지, 저는 이제 또 둘째를 낳고 싶은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애 갖는 것도 좀 무섭고,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살을 막는 방법 없냐고 묻는 겁니까? 왜 집안에 이런 기운이 있는지, 이런 기운을 막으려고. 근데 이제 심각한 질문인데 제가 답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분, 예, 그리고 지금 사회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막 가족 사례도 나오고 이런 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조상의 그 근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수적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예, 요즘 한번 산에 가보시면요, 편리 위주로 막 조상을 다 파헤치고 예, 이렇게 화장을 해서 아무데나 뿌리거나 방치하거나, 또 산소가 있더라도 나무가 막 무성해지고 묵묘가 돼버리고 이렇게 뭐냐면 그 조상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한 맺힌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맺힌 조상들의 그 원소의 에너지가 자식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전달되니까 그 전달된 에너지가 기운이 하나 둘 모이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우리가 그 나쁜 일이 생길 때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계속 쌓여요. 그럼 100장이라는 나쁜 일이 쌓여야 나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98장까지도 안 나타나. 98장까지 쌓여도 안 나타난다. 근데 딱 100이 딱 되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왜 좋은 일도 하라 그러고 착한 일도 하라 그러고 덕을 쌓아 하느냐면, 내가 좋은 행을 하게 되면 설령 실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장수가 나쁜 기운이 쌓이다가 좋은 덕을 많이 쌓으면 이 기운이 밀어냅니다. 이걸 반대로 보세요. 하나 둘 밀어내요. 이렇게 탁한 기운을 밀어내 가지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액땜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봐봐요. 한 장 두 장 쌓이다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게 싹 날아간 거예요. 나쁜 일로. 그래서 이게 요만큼 몰게 한 10장이 날아간 겁니다. 예를 들면 100장까지 차면 나쁜 일이 생길 텐데 90장 채워가지고 한 10장이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 날아가가지고 액땜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조상들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산소를 내팽개치고 막 나무뿌리가 잔뜩 있고 그냥 조상에 대한 관념도 없어지고 바르게 모시지도 않고 하니까 이 조상 유골들이 막 산에서 나무뿌리에 엉켜있고 또 물이 들어있고 바람이 들어있고 이렇게 참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 탁한 에너지들이, 보세요, 탁한 에너지들이 돌고 돌아요.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손한테, 에너지가 가장 탁한 자손한테 이게 탁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맺힌 조상의 기운이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약하고 탁한 자손한테 이 탁한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도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도킹이 딱 될 때 자살하고 싶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도킹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자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조상의 나쁜 에너지는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도킹이 딱 되는 순간 자살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바쁜 일을 범하는 것도 근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증거를 댈 수 있느냐면 우리 이 육신 에너지, 영혼 에너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물려받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늘 연결돼 있어요. 그럼 형제간에 다 똑같이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형제 중에서도 맑은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맑은 기운을 가진 형제는 그 주파수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상이 예를 들어서 흉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기운이 맑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 중에서 기운이 탁한 에너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형제가 다섯 명이라도 다 똑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 자살도 많고 이런 비극이 있는 근본을 들여다보면 조상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풍수적 원리를 모르고 내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운이 쌓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사회 환경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물질 만능으로 이루어지고 물질이면 단 줄 알고 그리고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비극에 빠지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물질 만능 속에서 자기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고 나아가서 운명론으로 따진다면 자기 팔자에 불안정한 요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주를 보면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든가 오행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균형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편중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나쁜 생각을 하다가 톡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가, 잘 보세요. 첫째가 조상님의 근본 에너지가 부정적인 기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 병폐가 있고 세 번째는 개인의 사주팔자에 편향적 기운, 편중된 기운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